포즈 취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거 약간 팔에 발톱 3개짜리 클로? 뭔가 여러 가지가 살짝 떠오르려 그러는데 그 중에 좀 떠오른 게 개댄푸드의 용발톱? 얘도 용발톱이네. 오늘 리뷰는 바로 애니메스터의 백룡기사 갤러헤드! 애니메스터라고 하는 원래 캐릭터 액션 피규어를 만들던 업체인데 이번에 프라모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조금 취향 저격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특히 박스아트의 지금 이 모습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얘 한번 리뷰해볼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발매는 24년 9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42,000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한데 패키지도 은박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박스도 꽤나 두껍습니다. 패키지 자체가 이렇게 망토도 들어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거 하나, 소체가 두 개입니다. 기본 바디, 그리고 무장한 바디까지 해서 총 두 가지 바디가 들어가고요. 그거에 맞춘 헤드나 팔, 다리 뭐 다 두 개가 들어가요, 전부. 그리고 형태가 총 세 가지인데 일반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은 기본 소체와 그리고 지금 입혀놓은 거는 나이트 폼. 기사 형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다리나 날개 이런 것들이 화이트 드래곤 폼, 백룡 형태를 위한 파츠들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망토라든가 등등등 뭐가 많죠. 이게 42,000원? 그것도 놀랍긴 하네요. 먼저 습식 데칼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위에 종이를 벗겨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눈 데칼이죠. 이렇게 홍조랑 눈 데칼이고 이 데칼들을 위한 빈 얼굴들도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데칼을 부착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기본 파츠들에 붙이는 아머들에 붙이는 메탈릭 실버 골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칼들입니다. 물론 다 습식 데칼이고요. 생각보다 데칼이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원저 볼 파츠는 검입니다. 예, 부속된 검인데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일단 손잡이에는 금색깔 부분이 도색으로 들어간 손잡이 파츠고요. 이 중간 부분, 이 가드 되는 부분이 다 파츠 분할입니다. 금색의 코팅 파츠, 검은 색깔, 클리어 블루 파츠, 하얀 색깔 파츠까지 전부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 칼 날 부분은 다 도색입니다. 더군다나 이 끝부분이 뾰족하니까 이 위에는 보호용 캡까지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색깔의 라인이나 금색까지 앞뒷면 전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망토! 이 끝자락이 다 이렇게 구멍 뚫리고 해진 형태 아주 화려한 디자인의 망토입니다. 이 윗부분에 조인트를 조립해주는 3mm 규격의 조인트를 조립해주는 형태고요. 망토 자체는 양쪽에 다 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을 편한 대로 잡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약간 망토 자체가 좌우 대칭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자로 된 부분을 살짝 이렇게 모아주면 하나 같은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룡 형태에 사용할 요 날개 이펙트 파츠입니다. 아직 런너에서 떼지 않았는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클리어 블루로 된 날개 이펙트가 있고요. 그리고 코팅된 클리어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큰 거는 이제 날개에 들어갈 거고 아래 작은 거는 이제 발꿈치에 들어갈 파츠입니다. 그리고 3mm 규격의 구멍 마개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디테일이 들어간 이제 마개도 한 세트 있고요. 조금 더 큰 사이즈에 이렇게 좀 각이 들어가 있는 이런 마개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아머의 컨셉에 맞춘 듯한 그런 디테일을 가진 마개도 있습니다. 다 3mm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총 다섯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주먹 손이 한 세트, 또 무장 손이 한 세트, 그리고 더블 피스 한 세트 들어갑니다. 더블 피스 모양 잘 만들었더라고요. 하긴 이 업체가 원래 액션 피규어 만드는 업체래가지고 요런 모양은 되게 잘 만드는 것 같네요. 그 외에도 가볍게 편손이 한 세트, 쫙 편손이 또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머를 입었을 때 사용할 안대와 전용 헤어파츠인데 이 금장이 둘러져 있는 안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헤어도 이거에 맞춘 전용 헤어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아머 형태 살펴볼 때 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표정 총 4종류 들어가는데 진지한 표정의 기본 표정 1번 표정이고요. 약간 울먹이고 있는 거지 홍조를 살짝 띈 이런 표정도 있고요. 감동한 듯한 그런 눈에 홍조를 살짝 띈 그런 표정이고요. 기압을 넣고 있는 표정까지 총 4종류의 표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각각의 표정별로 아예 비어있는 표정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데카를 통해서 원하는 눈을 부착을 시킬 수도 있겠죠. 다양한 눈이 있기는 해요. 좀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이런 놀라고 있는 눈이나 흉터 있는 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백룡폼 아머들입니다. 교체를 통해서 아머를 사용할 건데 일단 다리 아머 보이는 모든 컬러는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은 전부 다 코팅 파츠, 파란색은 전부 다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무릎 관절 아래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될 거예요. 팔 아머도 있습니다. 그래도 드래곤이다 보니까 약간 발톱 형태의 클로우를 달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거 역시 장식 부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또 검은색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개입니다. 역시나 파츠 분할이 대부분인데 요 작은 날개의 검은색들은 도색을 쓰였고요. 그 나머지 큰 부분들의 검은색이나 금색은 전부 다 파츠 분할입니다. 그래서 뭐 금색깔 장식 부분부터 해서 뭐 패널 라인도 조금씩 있고요. 클리어 파츠 별도로 쓰였고 중간중간 검은색깔 부분이 도색이고 아래쪽에도 다 파츠 분할, 금색 장식까지 그렇죠. 조인트는 3mm 조인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좀 특이하다 느꼈던 게 스탠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 스탠드까지 해서 3개가 들어가요. 정확히는 이 스탠드는 이 기둥은 하나, 베이스가 3개, 거기에 추가로 이 위에 기둥 2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베이스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원하는 모양대로 결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둥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조인트 부분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길이를 늘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다 살펴보고 본체 남았군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갤러헤드 본체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소체입니다. 아머를 입지 않은 기본 소체. 그래서 요 소체 자체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던 그런 기본형의 인간 프라모델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중요한 얼굴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눈매라던가 뭐 이렇게 머리에 이런 핀이 꽂혀있는 머리핀이라고 있는 이런 느낌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머리카락도 이런 단발 헤어로 해서 뒤통수 보면은 헤어에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층져 있는 형태라던가 머리카락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웨이브로 뻗쳐있다던가 이런 것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기본적으로는 피규어를 만들던 업체다 보니까 이 눈의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눈동자의 디자인 이런 게 되게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조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입술 같은 경우도 되게 살포시 불그스름한 이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나 이 친구 기사잖아요. 나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매도 좀 날카로운 이런 디자인이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표정 교체도 해볼 텐데 이게 머리카락 분해가 좌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할 때는 이 아래쪽 머리카락을 살포시 잡고 당겨주면은 쏙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앞머리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을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2번 표정 약간 이 뭐랄까 약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 홍조가 더 짙어졌고요. 이빨도 약간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눈도 살짝 이렇게 아까보다 얇게 뜨고 있는 게 특징이고 눈썹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독특하네요. 예. 그리고 방금과는 다른 사뭇 다른 뭔가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 눈과 입 눈매도 살짝 꼬리가 좀 밑으로 처진 게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입속도 이렇게 도색이 잘 되어 있네요. 약간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표정들이 하나같이 뭐랄까 되게 매니악하다면 매니악하달까. 그리고 4번 표정은 기압을 넣고 있는 표정입니다.
약간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매도 꼬리가 확 올라가 있고 눈썹도 제대로 눈썹 끝부분이 올라가 있고 입을 크게 벌리는 형태. 입이 투톤으로 도색된 거 맞네요. 입 안쪽 테두리 쪽이 진한 붉은색이고 혀 쪽이 조금 더 분홍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몸통! 역시 피규어 만들던 회사 아니랄까봐 일단 복근이라든가 특히나 이 복부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배꼽의 디테일, 그 위로 이어지는 요런 복근 특유의 그런 굴곡 요런 게 참 괜찮더라.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파츠 분할입니다. 지금 여기에 파츠 분할이 아닌 게 없어요. 요 얇은 라인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골반 바깥쪽에 피부도 마찬가지. 그리고 힙 같은 경우도 여기 약간 패널 라인 들어가 있는 요런 아머를 입은 느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양옆에는 3mm 규격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파츠를 끼워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금색 파츠가 코팅 파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팔은 되게 심플한 형태. 손목 같은 경우가 이게 손은 검은색인데 손목도 검은색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 만들고 나면은 이 피부톤이랑 같은 손목 관절이 남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써줘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의외로 손목 파츠가 좀 있더라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허벅지도 약간 둥글둥글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 스타킹 쪽으로 와서 살짝 눌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디자인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라인이 좀 더 굴곡이 들어간 느낌의 이런 다리 라인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 끝부분도 이제 스타킹의 끝부분 형태로 해서 색깔도 다 통일되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등 부분에는 3mm 규격의 구멍 두 개가 있죠. 가동은 특별할 건 없지만 슬쩍 한번 살펴보면 일단 목 부분 볼관절이 기본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앞뒤 가동 축이 하나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숙여집니다. 엄청 숙여지는 축이 들어있고 좌우로 이렇게 스윙할 수 있는 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목 가동하면서 각도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 볼관절입니다. 볼관절로 안쪽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관절이고요. 옆으로 편하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팔 당연히 회전 존재하죠. 회전 존재하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 이상 굽혀지고요. 손목 같은 경우도 자체 관절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꺾거나 회전시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허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허리 라인에는 앞뒤 가동할 수 있는 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흉부에서 좌우 회전을 담당을 해주면서도 이제 좌우 스윙도 있고 튼튼한 관절 쓰고 있고요. 앞뒤 숙였다가 좀 크게 숙였다가 크게 드는 게 가능한 정도의 튼튼한 관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기본적으로 축이동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축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고요. 이 골반 안쪽에도 이렇게 관절이 숨겨져 있어서 이렇게 다리 옆으로 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위로 들거나 이런 거 등등등 다양하게 가능하죠.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에서 크게 굽혀지는 무릎이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의 발목이라서 이제 편하게 가동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발가락도 가동하고요. 그리고 고관절 내부 연결이 볼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비트는 액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무릎 꿇기 이 소체 상태에서는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 소체 매뉴얼상으로 조립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끼울 수 있는 파츠가 있습니다. 어깨 링 파츠인데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어깨를 빼고 어깨를 끼워 넣는 과정에서 이 관절 사이에다가 끼워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끼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어깨가 너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요거는 왜 선택 조립인지 알겠다 같은 느낌? 없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다음은 아머바디입니다. 처음에 매뉴얼대로 따라갔을 때 완성되는 기본 아머바디가 요겁니다. 여기에 이제 팔 아머나 다리 아머, 뭐 백팩 쪽엔 뭘 다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이트 폼, 그리고 백룡 폼 요런 식으로 좀 나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헤드 자체는 방금 봤었던 그 헤어에 양옆으로 아머가 추가됐습니다. 뿔이 달린 것 같은 형상의 그런 아머. 가만 보면 이 안쪽에도 파츠를 끼워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헤어 스타일 자체는 앞서 봤던 기본 소체에 있는 헤어랑 거의 흡사한 걸 쓰고 있는 것 같죠? 같은 걸 쓴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가만 보면 이 클리어 블루로 분할되어 있는 파츠로 되게 작은 부분인데 이게 다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스트 주변에 있는 이 흰색이나 금색깔, 그리고 요 겨드랑이 쪽에 있는 아머 파츠라든가 그리고 바스트 아래쪽에 있는 이 금색깔의 파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분할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컬러가 지금 다 분할인 거예요. 정말 작은 부분도 분할을 시켜놨거든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깨 장식 부분도 이게 클리어 블루 파츠가 분할이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갑옷에 달려있을 법한 이런 장식? 액세서리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금색깔 라인 부분도 도색 파츠 써가지고, 정확히는 코팅 파츠죠. 예, 코팅 파츠를 써서 겉에다가 흰색을 씌우는 방식으로 또 조립이 된다던가. 그리고 복부 같은 경우는 아까랑 기본 소체랑 디테일은 비슷합니다. 예, 배꼽부터 해서 복근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다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클리어 파츠도 당연히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만 보면은 아머들도 일부 아머는 안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 분할이 되어 있기도 해요. 파츠가 굉장히 이것저것 분할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허벅지 파츠인데요. 여기도 이제 금색은 다 코팅 파츠 사용을 하고 싹 다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깔 파츠에다가 금색깔 링 파츠를 끼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파츠 분할이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부분. 그리고 뒷모습 보면은 이제 백팩이 있는데 백팩도 클리어 파츠가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양옆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3mm 규격의 구멍이 총 4개가 뚫려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각진 구멍은 뭐냐 하면은 요 스탠드 러너에 있었던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공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허리 쪽에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평소엔 이걸 쓰면 돼요. 자, 그럼 나이트폼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얼굴도 이제 껴주도록 합시다. 얼굴 끼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방금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살짝만 힘줘도 쑥 빠집니다. 앞머리도 빼고 표정은 기본 표정을 끼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껴서 재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팔 아머인데 왼쪽에 있는 게 나이트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백룡폼입니다. 나이트폼은 정말 갑옷 같은 느낌이고요. 안쪽에 검은 색깔 갑옷도 있고요. 백룡 같은 경우는 발톱이 크게 달려있다던가 좀 확장된 느낌의 팔 아머를 쓰고 있죠. 안쪽도 마찬가지 검은색으로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색과 클리어 블루 싹 다 분할로 되어 있는 거 동일하고요. 이 팔 아머를 이제 팔 아래쪽에 조인트에 맞춰 끼워줍니다. 물론 이때 손도 껴줘야겠죠. 편한 손 껴주면 됩니다. 일단은 좀 편손 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리 아머입니다. 왼쪽이 나이트폼, 오른쪽이 백룡폼입니다. 일단은 정강이 디자인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다리 역시 도색 파츠 따로 쓰는 거 없이 다 이제 금색깔만 코팅 파츠 쓰고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발 모양도 엄청 다르고요. 그리고 뒤꿈치 쪽 모양도 꽤 다릅니다. 나이트폼은 힐을 신은 것 같은 디자인인데 요 백룡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심플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다리 옆에 들어가는 장식 부분도 이제 금색이 있냐 없냐 차이라든가 이 볼륨감이나 디테일의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무릎 쪽에도 관절 디자인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가만 보면 이 관절 자체 디테일도 이게 나이트폼은 좀 더 기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느낌이라면은 백룡폼은 좀 더 각진, 메카닉적인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이 다리를 무릎 아래쪽으로 해서 살포시 장착을 해줍니다. 끝까지 밀어 넣는 걸로 완성이고요. 이렇게 나이트폼은 완성되었는데 나이트하면 뭡니까? 기사하면 뭐예요? 망토 아니겠습니까? 망토? 짜란! 아까 구성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팩 쪽에 망토는 3mm 조인트이기 때문에 어디 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망토만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맞춰가지고 밑에다가 껴줍시다. 요렇게 양쪽을 다 껴주면은 망토가 등을 감싸고 있는 이 모습, 이 느낌 이거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이트폼의 완성! 제가 어릴 적부터 약간 이런 기사 컨셉, 이런 나이트 컨셉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야, 요게 또 이제 요런 프라로 나오네 또. 망토가 또 이게 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길이도 적당합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적당히 끌리는 느낌. 요 느낌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아유,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방금 봤었던 이제 기본 소체랑 비교했을 때 키는 좀 더 커집니다. 확실히 약간 갑옷을 입었다라는 느낌. 키가 머리 반개 정도 좀 커지네요. 그리고 모든 파츠가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이런 하나로 보이는 이 느낌도 굉장히 좋죠. 금색의 장식들, 클리어 블루의 이런 포인트들 다 하나 된 느낌이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잘 서네요. 스탠드를 쓰면 더 안정적이긴 하겠지만은 발이 좀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잘 서네요. 생각보다 튼튼하게. 뭐 디테일하게는 파츠별로 봤으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인 느낌으로 봅시다. 상체! 일단은 요 팔 아머 부분 약간 방패 같은 느낌도 있어서 뭐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색깔도 나머지 아머들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하체 같은 경우도 좀 다리가 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의외로 망토까지 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조립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건데 원래 애니메스터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이 제조사 자체가 약간 프로포션이 피규어들도 좀 다리가 긴 느낌이 있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제조사 특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동은 흉부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일반 소체랑 똑같거든요. 아 팔꿈치도 똑같아요. 근데 과연 이 무릎은 어떨지, 이게 아무래도 아머가 좀 디테일들이 복잡하잖아요. 일단 특징 중 하나, 요 종아리에 달려있는 장식은 볼 조인트여서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가동 시켜놓고 움직여보도록 합시다. 가동 이중관절이고요. 크게 움직이네.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네요. 심지어 무릎 연동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 자체도 꽤나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고관절도 잠깐 봐야겠네요. 아머가 덧대져 있으니까 이 골반 쪽에도 그렇고 허벅지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기믹은 똑같습니다. 추기동 기믹이 있고요. 골반 바깥쪽으로 빠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움직여주면은 그래도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앵클 가드가 이렇게 앞 뒷부분이 가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고요. 발목은 앞뒤로 축관절 그리고 좌우로 돌리는 거는 앞꿈치랑 뒤꿈치가 별도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 발목은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게 기존의 다른 인간형 프라에선 보기 힘든 조립을 합니다. 지금 이 양옆에 하얀 색깔 장식이 있는데 이 축이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이 발꿈치랑 앞꿈치를 이렇게 모아주는, 하나로 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 조립이 관통이 되게 빡세요. 그래서 제가 조립 방송 할 때 보면은 아 차라리 이 하얀 색깔 축을 좀 깎아내는 게 조립하는데도 훨씬 수월합니다 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조립하실 분들은 제 조립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 조립할 때 참고하셔서 조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가능합니다. 이게 아머가 생기면서 좀 더 두꺼워졌지만은 가동 자체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릎 꿇기 충분하죠. 그리고 검을 들려줘 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 프라모델을 보면서 뭐 총 한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지만은 이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검 들고 망토 휘날리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멋있게 그냥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취향이 한결같은 느낌이긴 해요. 이런 나이트 타입, 기사 타입의 이런 스타일. 이게 왜 이렇게 멋지죠? 너무 좋은데요, 이거죠? 디자인 좋다. 캬하. 이게 너무 과하지는 않아서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디테일이 뭔가 더 들어갔으면 뭔가 미묘했을 텐데 이게 딱 적정선에서 멈춘 느낌? 물론 이제 백룡폼에 날개도 있다 보니까 더 달아줄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건 뭐 취향의 차이니까. 그 상태로 박스아트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망토 휘날리면서 검을 치켜든 요 모습. 이번엔 땅을 박차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포즈. 이런 식으로 스탠드 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발끝을 이렇게 박차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물론 망토 펄럭여야죠. 와이어 들어있겠다. 펄럭펄럭 할 수 있겠다. 좋죠? 이런 식으로 망토가 펄럭이고 있는 느낌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놓는 것도 꽤나 멋지네요. 달려들어서 크게 베어낸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망토 펄럭이는 거 진짜 야 진짜 아 망토 멋있다. 확실히 소체만 있었으면은 제가 이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망토가 너무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자 그럼 나이트폼 이 정도로 보고 백룡폼 가보도록 할까요? 화이트 드래곤폼. 뭐 파츠 교체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팔과 다리
그리고 백팩 쪽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머리 쪽도 하나 이제 교체를 해줄 때가 됐습니다. 자, 다시 기본 아머 바디를 만들고 이제 팔 부분에 클로 달린 백룡 아머, 백룡폼 아머 장착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백룡폼의 다리 장착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쯤 오면은 이제 손목 관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관절을 좀 빼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체에서 손목을 빼왔습니다. 짠, 주먹손 껴줬고요. 그리고 이제 백팩에 날개를 끼워주는 거죠. 이번엔 옆에 있는 조인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것 같지만 이제 헤드에 교체 파츠를 써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헤어를 바꿔줄 건데 드디어 이제 보여드리네요. 1번 표정의 이마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다른 표정들에는 이마에 구멍이 없거든요. 1번 표정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가 없는 헤어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구멍이 드러나죠. 이대로 나머지 파츠 조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안대가 오는 거죠. 이마에 끼워줍니다. 짠! 약간 배틀 마스크 같은 느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머리 장착! 자, 이렇게 화이트 드래곤 폼 백룡 형태의 완성입니다. 일단은 날개는 살포시 좀 접어놨어요. 날개가 완전히 접히는 형태는 아니고요. 한 반만 접힌다고 해야 될까요? 딱 요 정도? 지금 이게 최대로 접어놓은 형태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팔에 발톱이 생겼다던가 다리도 좀 매끈한 그런 각진 다리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다던가 뒷모습 같은 경우도 좀 더 검은색이 이제 많이 포인트가 많이 보이죠? 망토가 사라진 만큼 그곳에 이제 숨겨져 있던 다른 등의 디테일들이 보이기도 하고 큰 변화 중 하나가 역시 헤드죠. 이제 마스크를 썼다. 마스크 자체도 아래쪽에 금색 장식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형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1번 표정에만 끼일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발톱이 들어간 형태. 이제 공격은 이걸로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리가 진짜 뭐랄까 약간 역각으로 바뀌었달까 느낌이 관절이 한번 뒤쪽으로 한번 꺾이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이 방금과 이제 나이트와는 사뭇 다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돋보이는 게 날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 위쪽으로 펼쳐지면서 중간에 작은 날개들이 좀 보이는 이런 형태로 날개를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작은 파츠? 이 부분도 좀 별도 가동을 하거든요? 좀 원하는 위치로 가동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날개 가동은 날개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가동은 따로 없고요. 앞뒤 회전, 그리고 뒤로 접었다, 앞으로 폈다. 뭐 요 정도 관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 무릎 궁금하죠? 뭔가 묘하게 무릎이 이게 가만 보면은 다리가 지금 살짝 뒤로 한번 꺾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 관절입니다. 위에 관절 하나, 방금 본 아래쪽 관절인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 파츠들이, 외장들이 좀 걸리는데 이 부분 역시 종아리 외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좌우에 있는 장식은 볼 조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가동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상당히 많이, 거의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 있고요. 발목은 사실상 이게 발바닥 자체가 이게 바닥에 서라고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치만 기본적으로 발목이 움직이는 부분은 다 됩니다. 펼 수도 굽힐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는 됩니다. 좀 더 다리 뒤쪽으로 장식이 많아져가지고 약간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도 있고 발목을 앞으로 굽히는 게 크게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심조심 만져야 됩니다. 끝부분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지만 다리는 좀 더 벌려줘야 한다. 자, 스탠드 높이를 높여서 공중에 띄워봤습니다. 그치만 아까 구성에도 봤듯이 이 친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을 난다 그러면은 이펙트 껴봐야겠죠. 어떤 것부터 껴볼까요? 클리어 블루부터 껴볼까요? 날개 이펙트를 끼울 땐 일단 날개는 활짝 한번 펴놓습니다. 그리고 이펙트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분과 아래쪽의 조인트 부분인데요. 일단은 위쪽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요 날개 위쪽 날개 사이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로 걸듯이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중간 날개들의 위치도 좀 맞춰주고요. 아래쪽을 위로 갖고 오면서 조인트의 위치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날개 이펙트 장착 완료고요. 발꿈치 이펙트는 일단 발꿈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전개하는 게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이 사이에다가 조인트 맞춰서 그대로 껴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펙트 장착 완료! 아이고, 화려하긴 화려하다.
근데 또 백룡이라고 하니까 용이라고 하니까 날개 정도는 있어줘야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러면은 아까 코팅된 이펙트는 또 어떤 이게 빛에 비쳤을 때 훨씬 이쁘긴 하구나. 이게 취향 차이긴 하겠지만은 한번 껴볼까요? 자, 반반으로 껴봤습니다. 화면상 오른쪽에다가 이제 코팅 파츠를 껴봤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코팅 파츠 이게 실제로 아니네. 화면에도 살짝씩 보이네요. 빛의 반사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거든요. 번쩍번쩍합니다. 보기 좋네요. 자, 전체 다 코팅 파츠로 바꿔봤습니다. 또 화려하긴 하네요. 진짜 겁나 화려하네. 이대로 좀 포즈 한두 개 정도 쉬어볼까요? 자, 일단은 팔에 있는 클로우로 크게 밴 형태, 날아가면서 고속으로 베어낸 형태로 한번 느낌을 내봤는데 확실히 날개 쪽 이펙트의 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그리고 포즈 취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거 약간 팔에 발톱 3개짜리 클로우? 뭔가 여러 가지가 살짝 떠오르려 그러는데 그 중에 좀 떠오른 게 게덴푸드의 용발톱? 얘도 용발톱이네. 이번엔 어퍼컷 느낌을 내보려고 했는데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클로가 안 그래도 검은색이니까 좀 묻히는 느낌이 있네요. 묘하게 배경에 묻히는 느낌. 그리고 백팩에 구멍이 4개 있으니까 망토랑 날개를 이렇게 동시에 껴주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리뷰 마쳐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애니메이스터의 백룡기사 갤러헤드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랄까 소체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화려해진다라는 느낌인데 본인 취향대로 좀 이렇게 아머나 무장을 조합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적당히 본인 취향 찾아가는 것도 좋은 그런 초이스일 것 같고,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소체가 두 개 들었다, 바디가 두 개 들었다. 기본 소체와 아머 소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풀무장했어도 요 기본 바디는 남는다. 본인 취향대로 또 요것도 꾸며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동안 다른 업체의 이런 인간형 프라모델을 만들어 본 게 없어가지고 이게 처음이거든요? 일단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었던 다른 이런 인간형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확장성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해서 이제 3mm 구멍도 많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느낀 거는 그냥 조립만으로 액션 피규어, 그러니까 완성형의 액션 피규어를 만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셌어요. 그래서 그런지 확장성이 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3mm 구멍도 그리 많지 않고요. 파츠 분할? 진짜 자잘자잘한 부분까지 다 분할시켜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리뷰한 이 갤러헤드 같은 경우는 패널 라인도 좀 깊게 파여있어가지고요. 먹선을 안 넣어도 실제 육안으로 볼 때는 먹선 넣은 것 마냥 보이기도 하고 살짝. 대신에 이 친구 그래도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습식 데칼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표정을 커스터마이징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여러 가지를 느꼈달까? 조립하면서. 아, 그리고 조립감 얘기도 잠깐 좀 언급을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조립감이 그리 대단히 좋진 못합니다. 편하게 좀 스무스하게 조립되는 구간도 있는가 반면에 되게 뻑뻑한 구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나이트 다리, 여기에 발목이 이게 진짜 힘이 좀 많이 들어갔달까? 제가 조립 방송에도 계속 언급하지만은 이 하얀 색깔 축 부분을 좀 깎아서 들어가기 쉽게 하는 게 좋다. 깎는다는 게 길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경사면을 만들어준다라는 느낌? 그런 거나 몇몇 축, 예를 들면 이런 어깨 금색깔 링 부분 이런 거 끼우는 게 좀 빡셌고요.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조립 툴이라는 게 있는데 몸통에 조인트를 조립할 때 좀 편하게 힘주세요 라고 하는 서포트 파츠 같은 느낌이거든요. 조립할 때만 쓰는 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부시.